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에 대한 소식이 계속 이어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전북 익산경찰서가 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최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경찰서가 장애인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내 장애인 시설을 방문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애인 시설 방문은 익산경찰서와 익산시, 또 익산성폭력상담소와 장애인성폭력상담소, 그리고 여성의 전화, 익산시 장애인협회가 함께 참여했고, 시설 종사자와 이용인의 면담을 통해 성폭력 피해 유무를 파악하고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상황극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시설 이용인들이 성폭력과 학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폭력 예방에 필요한 실천 행동을 몸으로 직접 익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장애인 시설 방문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마스크를 철저하게 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습니다. 해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장애인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또한 장애인들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최정은입니다.